배우 인생 41년, 쉼 없이 달려온 저에게 오랜만에 여유가 찾아왔습니다. 아역배우 생활을 시작해 중년 배우로 거듭나기까지 평범한 사람들이 누리는 일상들은 제겐 늘 로망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여행은 스타가 아닌 평범한 여행자로서 훌쩍 길을 떠나볼까 합니다. 평상시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이런 그 터키 같은 곳은 정말 설레지만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싹 비우려고 그래요. 그냥 정말로 처음 가는 나라고 가서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 터키 여행에서 처음 찾아갈 곳은 바이브루트.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트라브존을 거쳐야 합니다. 트라브존은 흑해와 아나톨리아 반도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고대 실크로드 교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이룬 항구 도시죠. 네, 지금 저 왼쪽이 보이는 바다가 흑해고요. 저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트라브존 시내를 한눈에 잘 볼 수 있는 지금 언덕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내려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라브존 항이고요. 지금은 좀 한가한데 이 러시아 쪽하고 교육이 활발할 때는 굉장히 바쁜 부동의 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트라브존 시내 전경이고요. 저 멀리 보이는 바다가 바로 흑해입니다. 말 그대로 검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섯 개의 나라에 둘러싸인 거대한 호수 같은 바다 흑해. 그 검은 빛의 정체는 대륙에서 흘러들어온 토사물입니다. 토사물이 순환이 안 되면서 부패가 이루어진 건데요. 그 어두운 이름과는 다르게 항구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비단과 보석을 싣고 온 서역 상인들과 향신료를 싣고 온 동방의 상인들로 붐볐을 항구. 이곳은 통행세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요. 트라브존이란 도시가 곧 흑해 패권을 상징한다는 말이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트라브존은 처음이지만 스포츠 광인 저에게 아주 친숙한 도시입니다. 한때 이을용 선수가 뛰었던 트라브존 스포르의 본고장이 바로 이곳 트라브존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축구는 터키의 국민 스포츠인데요. 특히 트라브존은 축구 명가의 본고장이다 보니 거리 곳곳에는 축구 열기가 가득합니다. 마르가 풋볼 없어? 여기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가요?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사가요? 예일레. 아르트 시덴 비스덴기덴 올 리앙 쿠알드야 리앙. 메디엄, 아트 메디엄 왔어. 이거는 선물로 제가 그래요? 네, 아빠도 유니크네. 2002년 월드컵 3, 4위전에서 터키인을 응원해준 한국인에게 감동했다는 하산 씨. 선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예스. 많이 파세요. 건강하시고. 아바라소스. 감사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축구단의 머플러 하나로 트라브존 사람이 됐는데요. 마치 배우 손창민을 다 알아보시는 것 같죠? 사실 그보다는 국제적인 항구 도시답게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분들입니다. 트라브존. 기분 너무 좋고요. 여기 터키 분들이 네, 굉장히 저희를 이렇게 신기하게 보면서도 친근하게 제가 인사 하면 항상 인사를 다 받아줘요. 그럼 기분 좋아요. 저 보세요. 여기가 지금 뭐 하는 데예요? 이 쇼라락 소리였어요, 역사. 오메칸. 오메칸 차이. 차이 카페. 차이. 차이 하네.
차이하네. 차이하네. 터키 전통 찻집 차이하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잔씩 홍차를 즐겨 마시는 터키 사람들이 제 집보다 더 자주 드나드는 것이죠. 여기 앉으셔서 뭐 이렇게 일상적인 얘기, 정치 얘기 아니면 사회 돌아가는 얘기들 하시는 건가요? önce Trabzonspor. Şimdi seçim zamanı olduğu için seçimle de değerlendiriyoruz. 한번 우린 홍차에 뜨거운 물을 섞어 부드럽게 마시는 터키식 홍차 차이. 차이는 터키 남자들 최고의 사교 문화죠. 카페인데 여자분은 안 계시고 전부 다 남자분만 계세요? Burada sadece çay ikramı var. Ama bayanların oturduğu yerde meyve suyu vardı, pasta vardı, şu vardı. Onlar da cadde üzerinde olur genelde. 무슬림이 90% 이상이 터키에서 남녀의 공간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특히 차이하네는 금요의 구역이라 이곳에서 남녀가 데이트하기는 힘들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차 마신 건 제가 오늘 대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머플러도 공짜로 받고 차도 공짜로 마시고 기분 좋은데요. 폰토스 에우쿠세이노스. 손님을 맞는 바다. 흑해란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흑해의 도시 트라브존 사람들은 저를 기다린 것처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케밥집인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케밥 하나. 네, 원. 터키의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 되네리를 먹어볼까요? 되네리는 고기를 돌려가며 훈제한 후 각종 채소와 함께 싸먹는 케밥입니다. 케밥의 나라 터키. 이곳에서 처음 먹는 터키 음식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혹시 본토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얼마예요? 3리터 입니다. 돈마다 다 똑같은데 누구죠? 네, 아타투르크. 아타투르크. 이분이 어느 노래 유명하길래 모든 화폐에 이분 얼굴이 다 들어가 있어요? 쿠두루스 사바시는 Türkiye'de Çanakkale Savaşı'nı kazandı. Yani Osmanlı İmparatorluğu bittikten sonra Türkiye'ye kurdu. Lider yani. Lider. 터키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타투르크는 터키인이 가장 존경하는 국민적 영웅입니다. 한 사람의 영웅으로 국민 모두가 단합하는 힘, 그 힘이 숨어 있는 터키인들의 삶이 더 궁금해집니다.